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제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알라딘에서만 왜 책을 사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왜 알라딘에서만 책을 샀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온라인 인터넷 서점이 양분이 돼 있죠. Yes24랑 알라딘. 이두 개가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알라딘에서만 산건 아니고요. 가끔 예스24에서도 구매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로 알라딘에서 이제 책을 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알라딘이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 표지로 이것저것 굿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죠, 알라딘이. 그런데 이 굿즈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에서 책을 사는 이유가 적립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Yes24를 예를 들어보면 Yes24는 적립금이 5,000원이 돼야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5,000원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알라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적립금이 쌓이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책을 자주 사는 사람은 알라딘에서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Yes24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쌓이면 그게 유효기간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쌓이면 계속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알라딘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일정 기간이 흐르면 없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중간중간에 계속 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적립금이 편리해서 알라딘에서 사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알라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라딘 한정 리커버판이 굉장히 출시가 많이 됐어요, 그동안. 저번에 제가 그 알라딘 언박싱 영상에서 나온 도스토옙스키도 알라딘 한정 리커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리커버 한정판이 빨리 사라집니다. 품절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이 또, 근데 알라딘 한정 리커버판이 표지가 너무 영롱하고 예쁜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거의 알라딘 리커버 한정판이니까 알라딘에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지금까지 쭉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독특한 문구류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었어요, 알라딘에서. 근데 그게 굿즈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독특한 문구류를 굿즈로 내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예스24라고 장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예스24도 장점이 있는데, 그 채널 예스라는 예스24 소식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가랑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 콘텐츠가 굉장히 충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스24의 가장 큰 강점은 채널 예스라는 그런 소식지가 아닐까. 그리고 또 강점이라고 하면은 알라딘은 배송이 빨라요. 이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 당일 택배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전 12시 전에 주문하면 그날 저녁에 책을 받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당일 택배가 그런데 한두 번쯤 당일에 안온 적이 있긴 있어요. 이건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요즘은 또 당일 택배가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거의 오전에 주문해서 저녁에 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일 택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알라딘 장점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적립금 사용이 자유롭다. 두 번째는 뭐 굿즈가 책 읽는 사람 취향 저격이다. 세 번째로는 알라딘 리커버 한정판. 네 번째로는 배송. 당일 배송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굿즈 퀄리티에 대해서 좀, 요즘은 좀 그래요. 굿즈가 예전에 알라딘이 퀄리티가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데 근데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또책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보문고를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경하면 확실히 온라인에서 책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교보문고에 많이 또 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가면 하트렉스가 있잖아요. 문구점 하트렉스인데, 하트렉스 이제 구경하고 오프라인에서 책 보다 보면은 진짜 몇 시간이 이렇게 순삭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책 어디서 구매하세요? S24에서 구매하시는지, 뭐, 알라딘에서 구매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유도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